오늘도 무조건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겠습니다. 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와 전북, 경북 내륙에는 나흘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현재 평창 봄평의 기온이 영하 23.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요. 이 서울도 영하 10.8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. 이 낮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은 평년 이맘때 수준까지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. 다만 토요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밤에는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. 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